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처방해드리고 있는 오토브라더스의 김 실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상을 선보여드릴까 라고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끌고 있는 현근대리가 연간 주행거리를 한 1만 정도? 1만 5천 정도로 잡았습니다. 근데 회사와 본인의 집이 이제 좀 거리가 너무 먼 거죠. 저 집에서 주행거리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우리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많을 거였으면 주행거리를 더 넓혀서 계약을 할걸 그랬나봐요 라는 겁니다. 우리 장기렌트 계약을 진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연간 주행거리를 몇만 킬로로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잖아요. 저희 카페를 보시면 11월달 발주 분석 안에 보면 키로수를 이제 대부분 2만에서 2만 5천 킬로로 계약을 진행을 하십니다. 아 근데 나 3만 킬로 뛸 것 같은데 3만 킬로면 뭘 임대료가 2만 킬로가 얼마가 차이 나는 거지? 아 1만 킬로로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1만 킬로는 뭘 임대료가 얼마야? 라는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만 킬로로 진행할 때 2만 킬로로 진행할 때 3만 킬로로 진행할 때는 대략 월 임대료가 얼마가 차이 나는지 대해서 한번 확인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인 서비스로 우리 현근대리가 연간 주행거리를 계산하는 사이트를 한번 알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간 주행거리를 계산하는 방식도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링크는 영상 밑에 보면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를 저희가 하나 넣어놨으니까 그 링크를 타고 한번 연간 주행거리를 예상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캐피탈 견적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하나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엑셀로 견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2만 킬로로 계약 진행했을 때 54만 7,470원이고 근데 만약 2만 5천 원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5만 5,960,680원 이릅니다. 한 0.5만 킬로가 늘어나면 12,210원이 좀 차이가 나네요. 그 다음에 48개월로 계약을 하는데 3만 킬로로 한다. 그러면 2만 5천 킬로에 비해서 57만 2천 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2만 5천 킬로랑 빼면 55만 9,680원을 빼면 마찬가지로 12,000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아 근본은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한 0.5만 킬로가 늘어나면 보통 캐피탈들은 한 12,000원, 15,000원 정도가 올라가겠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주행거리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만약에 2만 킬로로 계약을 했는데 4년 동안 그러면은 8만 킬로를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 8만 킬로를 넘었을 때 캐피탈사는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렌터카사는 페널티를 부과를 하는데 많은 곳은 뭐 적은 곳은 1킬로당 80원을 부과하는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1킬로당 200원을 부과하는 곳도 있어요. 뭐 수입차 기준 혹은 이제 국산차 뭐 제네시스 5천만 원 이상급 이상일 때는 뭐 200원을 얘기하는 데가 있고 보통은 1킬로당 100원을 부과합니다. 그럼 우리가 1만 킬로를 넘었을 경우에는 100만 원을 내야 돼요. 많죠. 물론 이제 공제거리가 뭐 각 렌터사들마다 2000km 공제하는 것도 있고 3000km가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는 깔끔하게 계산하기 쉽게 1만km를 넘었을 땐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보자고요. 주행거리로 5000km를 더 늘렸을 경우에는 12,000원, 13,000원 정도가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계산을 해보면 종합할게요. 5,000km의 약정거리를 늘릴 경우에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가 올라간다고 봐주시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과해야 될 페널티는 1km당 100원입니다. 많기는 200원도 되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100원으로 구분을 지으시면 되세요.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연간 주행거리를 얼마를 뛸지를 이제 쉽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자, 네이버에서 예상 주행 거리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여기 맨 처음에 예상 주행거리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이 계산기에 들어가 봐갖고 내가 연간 주행거리를 몇만 정도를 뛸지를 한번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자, 저 김 실장은요 여기 구례역 앞에 살고요. 회사는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되는 여기 요 김포 장기동에 있습니다. 네. 장기도 이렇게 제 회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오토 브라더스 있죠. 이렇게 해서 도착하는 거리를 자동차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하루에 왕복으로 한 9km 정도를 뛰네요.
그러면은 자, 예상 주행 거리를 제가 한 1일 9km, 넉넉하게 한 10km 정도, 뭐 중간에 가다가 또 맛있는 거 사먹고 어디 좀 뺑글뺑글 돈다 치면 한 10km 간다 치고요. 여기서 주말 뭐 하루 기준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 또 한 10km 정도 계산합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저는 1년에 한 2700km 정도를 뛴답니다. 너무 가깝죠. 근데 우리 이제 현근주임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어디로, 출근을 하느냐면, 여기 등촌역. 여기 등촌역, 여기 등촌역에서부터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연간 주행거리가 한번 편도로 26km 정도 뛰네요. 그러면 하루에 거의 한 50km 뛰는 거죠. 그러면 예상거리를 50km로 하고 뭐 주말에 또 한 10km 정도 뛴다 그러면은 한 15,000 정도 뛰네요. 네, 15,000 정도 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땐 여유있게 2만 km로 계약을 하는 게 무난하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제 장기 렌트 좀 고민 중이고 아, 나 주행거리 몇만 km로 진행을 해야지 라고 궁금해 하신다면 그냥 간단하게 2만에서 2만 5천 km로 잡으시면 되는데 내가 한 3만 km 뛸 것 같은데 싶으면 아, 내가 한 5천 km 정도 늘리려 그러면 월임대로 한 15,000 정도 올라가는구나 까지 생각해 주시고 내가 실제로 뛰는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네이버에서 예상 주행 거리를 검색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쉬운 얘기를 너무 오래 촬영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예상 주행 거리 확인한 거, 그다음에 주행 거리별 월 임대료가 얼마 인상되는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제가 쑥쑥쑥 소개할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알람 설정도 같이 해주시고 여기서 카페도 같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뭐 보여줄 수 있는 여러가지 컨텐츠들 많이 있으니까요. 카페도 한번 눌러오시고 여기까지 인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자, 영상 쭉쭉쭉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이었습니다. 아니요.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네이버 카페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하신 고객의 솔직한 후기들을 확인해보세요. 장기 렌트 궁금하신 점 많으실 텐데요.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누르시면 저 김 실장과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